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음향 계열에 재학 중인 이승원입니다. 저는 공연을 보는 취미가 있어서 지방에서 서울로 자주 공연을 보러 다녔는데 이제 문득 관객이 아니라 음향 스태프로서 가수와 관객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향에 관심이 생긴 이후로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다가 이곳 한예진을 알게 되었고 음향 계열 전임 교수님이신 엄재식 교수님과 면접을 통해서 아 한예진이면 음향을 잘 배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학할 때는 음향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전혀 모르는 상태로 들어왔는데 다양한 실습 수업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본래 관심이 있던 무대 음향 외에도 레코딩, 믹싱 등 다양한 커리큘럼 수업들을 통해 실력이 폭넓게 증진되고 있습니다. 실습 수업과 더불어서 음향에 필요한 이론 수업들을 같이 배우면서 실습과 이론을 접목해서 이론으로는 기초 지식을 실습 수업으로 심화적인 부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작년 한사패의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야 해서 아트홀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학업에 집중하려 노력 중이고 현재는 음향계열 조교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교 활동을 하다보면 개인 시간이 적어지지만 그만큼 음향에 대해 배우는 것도 많아지고 경험도 많아져서 조교 활동에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졸업 후에는 공연장이나 음향 장비 렌탈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타 대학에서 한예진으로 편입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하면서 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망설이고 계시다면 고민하지 말고 문을 두드려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